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사익 추구 의정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은 사실상 본인이 98%를 소유한 가족회사 GOCNI를 위해 동료 의원을 이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의 회사 기술을 홍보하고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관련 사업 예산에 5억 증액 요청이 반영되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가족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2주 후 조명희 의원은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합니다. 1년 후 또 다른 수자원 정보화 사업으로 이종배 의원이 7억 증액을 요청했으나 예산 2억에서 5억이 증액됐고 GOCNI와 다른 회사 한 곳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해충돌 논란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동료 의원을 이용한 매우 악질적인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가족회사가 속한 협회 임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복지위로 옮긴 바 있습니다. 박덕흠, 전봉민, 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의 이해충돌 어벤져스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충돌을 넘어 셀프 예산이라 할 만합니다. 국민의힘이 제 눈에 들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참 박성중 의원님, 제가 다단계 업체와 기획했다고 단정하고 신종사기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던데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시고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사과만 하시면 너그럽게 용서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엔 SNS, 유튜버들과 포함해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 윤석열 기시다의 후쿠시마 오염수어 지교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염수 대응 TF 총괄을 맡은 국무조정실장은 시찰단이 시료를 별도 채취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시료 채취와 검사는 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양두구육 시찰단이란 걸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떴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리터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던 해외 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 행사라도 하십시오.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오염정부, 오염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